여러분, 승리는 전투 전에 마련된다는 말이 있듯이 올해 농사에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 준비를 어떻게 착실히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농업부문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농사 차비에서부터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맡은 일터마다에서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각지의 농업 근로자들이 농사 차비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는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선천군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입니다. 지금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군안의 협동농장들의 질 좋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보내주기 위해서 복합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는 유기질 복합비료를 생산하면서 양적 보장에만 많은 신경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업황제 8차 대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를 자자구가 학습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에서 양적 보장은 물론 질적 보장을 다 같이 하려고 우리 전체 정업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여기 해주시 속촌 남새촌문협동농장에서는 풍년 남새 작황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준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건 농장 관리위원장 동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새 생산을 올리자니까 냉습지 계량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냉습지들에 한 1m 이상의 물도랑을 째주고 있습니다. 이거 1m 이상의 물도랑 째주는 거 한 1200m 계획하고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새 농사에서는 다모자 겹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력을 높이는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한 작업비료를 50톤 이상 판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새 농사에서 이거 물보상 문제는 정말 뭐 어디에 갖다 댈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양수산 건설하고 수로째기를 같이 다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농장의 농업 근로자들은 조수확지들에서 기어이 풍성한 남새 착황을 안아올 일념으로 조냐마다에서 성실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농촌 격리의 기계화를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를 한 당 제8차 대회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해주 뚜락뚜락 부속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농촌에 더 많은 뚜락뚜락 부속품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농산작업이 기계화 비중이 높은 데서 뚜락뚜락 부속품 생산을 맡은 우리 공장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내부 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하면서 생산에서 중요한 문제인 자재, 원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고 특히는 그 생산물의 양적 지표와 함께 질적 지표 보장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에 힘을 넣은 결과 최근에만도 각종 치차들에 대한 유혈처리 방법을 도입해서 정전의 단조 공정을 없애면서도 치차들의 세기를 보장하고 생산성을 3배로 끌어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촌 지원 사업을 통이 크게 해나가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번 당 제8차 대회에서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서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알곡 생산을 높이자면 지적을 높여야 하고 또 지적을 높이자면 뭐니뭐니 해도 고름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 전선을 함께 지켜섰다는 자아를 안고 수천 여톤이 제일 좋은 도시고름을 싣고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함경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했습니다. 지금 온 구역 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당지 8차 대회 결정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새해 농사 차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에서도 수백여 톤이 질 좋은 거름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정말 온 도가 이렇게 농촌을 지원하니까 농사를 책임진 이런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시금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우리 일꾼들이 경직된 사고관점 이거 완전히 타파하고 농사에서 기본인 논밭 지력을 높이는 문제 또 강농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의 모를 받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농업 전선을 함께 지켜줬다는 자각을 가지고 많은 고름과 용농기구들을 마련해서 회상구역 영봉협동농장을 비롯한 함흥시 아래 여러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떡을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극을 안고 사회주의 농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지의 농업 근로자들은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자, 쌀로서 우리 흉령을 보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 농사 차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